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일정대로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본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지난 예비심사 때 김영한 충북지사의 현안사업 예산이 대부분 통과됐고 이 본 심사 과정에서 깎인 예산의 절반 가까이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한 충북도 예산안은 17개 사업에 138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요구액 대비 0.2%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청 본관을 비워 150억 원짜리 그림책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도, 묻지마 결혼 출산 이자 지원 사업 역시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기로 한 240억 원이 불투명해진 문화의 바다 사업도 무사 통과였습니다. 그나마 도지사 공약인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연수원 부지 매입비 90억 원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주는 지원금, 미동산 수목원, 숲체험 연수원 건립비를 빼면 예비심사 삭감액은 20억 원도 안 됩니다. 이마저도 되살리기 위해 예결 특위에서 총력전을 편 충청북도. 청소년계에서도 10년 이상 이게 숙원 사업처럼 공간 확보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청소년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틀에 걸친 심사에서 일부 위원들은 빚까지 내야 하는 도 재정 상황을 언급하거나 어차피 비율 도청 본관을 쓰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등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도의회 이전하고 나면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도청 본관이 지금 여유 공간이 많다는 건데 그럼 그쪽에 우리 청소년 전용 공간 만드시면 안 됩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하십니까? 결과는 삭감 예산 대거 부활이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가뜩이나 예비심사에서 적게 깎인 예산을 절반 가까이 더 줄여줬습니다. 삭감 규모가 가장 컸던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비 90억 원을 전액 살린 데다 지사의 역점 사업인 영상 자서전 예산도 7억 가까이 부활시켰습니다. 다만 53억 원 전체가 살아있던 도시농부 예산과 인구 감소 지역 결혼 지원금 예산을 절반씩 깎으며 체면 치레는 했습니다. 보훈 가서 결혼하면 첫해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줄 테니까 보훈 가서 결혼해서 보훈에서 1년 살아라? 글쎄요. 그것 때문에 주소 이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요. 결국 충북도의회가 깎은 예산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인 불과 71억 500만 원. 국회와는 정반대로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는 지사가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예산을 뜻대로 쓰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